존경하는 16만 의향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미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80일의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감염병 팬데믹의 확산과 지속으로 인해 지역사회 전반에 있어서 우리 시민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시와 시민이 한마음으로 검사, 방역, 백신 접종에 앞장선 결과 낮은 확진률에서 보듯이 대규모 감염 사례 없이 가장 모범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방역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민간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16만 의향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곁에서 민생을 살피며 이 모든 일들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미경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정 환경 속에서 공정과 투명, 대화 타협의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의향을 위해 700여 공직자가 전력 투구하였으며 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도 이루어낸 한 해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 국토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의향역 인근 초평 월암 3동지역 1원 약 221만 4천 평방미터, 67만 평의 계획인구 3만 2천 명, 1만 4천 원을 사람 자연 일자리가 상생하는 통합형 도시로 조성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그동안 16만 의향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GTX 신호선의 의향역 정차도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의향역이 수도권 강역흡착도 복합환승센터로 추진됨에 따라 강남을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는 획기적 교통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우리 시는 수도권 서남부 주요 교통요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내선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는 지난 10월 행안부와 교육부의 공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여 중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내송 이동 지역의 20여 년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WHO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를 양성하고 오존로 가족공원에 어르신 놀이터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으로 어르신들이 활기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9일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경기도에서 9번째, 전국에서 59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아동이 건강한 도시,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동이 성장하는 도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이달 중에 개소 예정이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나눔터 등 돌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놀이터 플러스 프로그램, 창의 놀이공간 조성, 아동 놀이문화 활성화를 통한 아동 놀권리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포일 스포츠센터는 2월, 본관동인 어울림센터는 9월에 개관하였고 대군 커뮤니티 센터는 8월에 체육시설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으로 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가 12월에 개소하는 등 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왕림교 하부공간에 125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갖춘 문화쉼터를 12월에 준공하게 되며 부곡체육공원의 축구장, 인조단지를 교체하고 산책로도 보수하였으며 또한 우리 시 첫 번째 반려견 놀이터를 네일발크 중간 정차장 인근에 조성하였습니다. 모락공원에는 데크 계단을 설치하고 노후된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등 여가선용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청계층 추억쌓기 프로젝트를 통해 다목적 광장, 수변 조망 시설과 쉼터, 화장실을 조성하여 쾌적한 청정계곡으로 탈바꿈하고 백운산에 추진하는 누리길 조성 사업은 이번 달에 완공하여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부곡 도깨비 시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이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96명 규모의 공연 주차장을 9월에 개관하였고 도깨비 시장 내 차 없는 거리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ICD 제2터미널 인근에 컨테이너 차량 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를 지난 7월 조성 완료하였으며 왕성보수길 도로는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햇빛발전소 건립과 연료전지발전사업 유치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더불어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저탄소 녹색 도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청사의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공사는 지난 10월 준공하였으며 노후된 부곡 주민복지회관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복지관으로 새롭게 개관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서비스 공간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열린 2021년 경기 퍼스트 공모 최종 본선에서 경기의향교통문화복합시설 모락 조성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해 특별조정교부금 50억을 확보함에 따라 인동선 가칭 오전역의 환승주차장과 문화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진행한 민선 7기 전국 공약이행평가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으며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발굴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에서는 공동체 역량 증진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지방정치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10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한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부 장관상을 받으며 2년 연속 도시대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시민과의 활발한 정책 소통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책 SNS 대상에 이어 제14회 대한민국 소통 어워즈 주요 부분에서 대상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경기도가 주관한 2021년 시군 종합평가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며 2억 원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4년 연속 기간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국토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등에 적극 노력하여 고촌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8개 사업에서 11억 7,800만 원의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고 산빛글농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15개 사업에서 114억 6천만 원의 특별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16만 시민 여러분과 시정 동반자인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482억 원이 증액된 5,563억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들의 일상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 의향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2021년 당초 예산보다 311억 원이 의전 수입은 328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가 230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5,563억 원의 예산 규모로 2021년 대비 9.5% 증가하였으며 재정 자립도는 올해보다 3.8%가 증가한 36.3%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요인은 산업단지 유치로 기업체 유익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지방세와 의존 수입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회관 건립, 백운 훼손지 복구, 시청 주차장 증설, 공영주차장 증설 등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비 투입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시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여러분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편성한 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이 풍부한 경험과 식견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동행정 업무에 대한 단순한 심의와 자문 역할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총회를 통해 직접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습니다. 올해 시범 실시한 오전동과 내선 2동에 이어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우리시 6개동 전체에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마을복지계획, 도시재생, 평생학습 등 각 분야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을 체계적인 통합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마을 통합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도시 쇠퇴를 방지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의제 발굴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구도심 지역 주민에게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를 부곡동과 오전동, 내선 2동에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정에 있어서는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SNS를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 정보를 시민에게 영상 콘텐츠로 신속하게 전달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시정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사람 중심의 도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증설하고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운호수 공원을 2024년까지 조성하여 모든 시민이 자연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녹색 힐링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내선동 재개발 해제 구역과 부곡 도깨비시장 주변의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2023년까지 내선 다구역부터 동안양 변전소까지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2024년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갈미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68명 규모로 내년 5월 준공하고 산비끌림공원 공영주차장은 154명 규모로 내년 6월 완공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전 나구역 재개발 사업 기부채납 대상지는 인동선 오전역과 연계하여 환승할 수 있도록 94면의 공영주차장과 지상에는 문화공원으로 구성된 교통문화복합시설을 2024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고산로와 철도박물관로 확장공사를 추진해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원터마을 도로개설 공사 등 6개 사업도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천 정비사업은 내년 2월 착공하고 새우대천과 금천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적 하수처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왕송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삼동지역 및 내손 나구역의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를 추진하여 악취를 방지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 환경에 알맞은 경제 시책으로 기회를 만들고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인증을 받은 착한 소비 운동인 공정무역 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정무역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무역 제품 적극 사용과 공정무역 판매처와 커뮤니티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공정무역 도시 인증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내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역화폐인 의향상품권은
445 규모로 발행을 하였고 연중 구매 할인 지원도 계속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1대1 맞춤형 컨설팅, 경영 환경 개선비 지원과 함께 리더스 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쟁력 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정식 운영을 시작한 의왕시 최초 복합 커뮤니티 센터인 포일 어울림 센터는 창업 지원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5층부터 8층까지 스타트업 지원센터, 창업 보육센터, 기업 성장 지원센터와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우선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커뮤니티 강화와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발전소를 권역별로 2개소 운영하고 구직자에게는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청년의 자립도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1층과 2층 공간을 노동자 휴식 쉼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내년 6월에 개소하고 노동법률과 권리 구제 등을 상담할 수 있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 클럽은 내년 2월 준공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상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름채 노인 복지관 별관은 노인 전용 목욕탕과 식당, 프로그램실을 갖추어 내년 6월 완공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전문 매니저가 경로당을 찾아가 맞춤형 운동 지도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IT 기기와 유튜버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다양한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재향군인회관은 내년 6월까지 오전 커뮤니티 센터로 신축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편의시설과 강당,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 나눔터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하늘쉼터의 주요 수요 증가에 따라 공간당 15,000기 증설과 주차장 약 4,200평 확대를 위해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5년 완공하여 공설 장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와 육아나눔터 1개소를 조성하는 등 아동안심 돌봄 공간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실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이 중심이 되는 돌봄과 놀이 복합공간 제공을 위해 덕성초등학교 인근부지에 장안지구 아동 커뮤니티 센터를 내년에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2024년 2월까지 건립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보건소와 주차장 부지에 건립 예정으로 내년에 중앙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시방날에 장애인 복지관에 협소한 식당 공간을 증축하고 노후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장애인 복지 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교육 으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내손 라구역 근린공원 내에 재개발 사업의 공공기여로 지상 4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내년 12월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자 초중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한 정보화 기자재를 보급 지원하고 원어민 화상 외국어 학습을 운영하여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비대면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0월 행안부와 교육부의 공동투자 심사에서 최종 승인받은 의향 중고 통합 운영 미래학교는 교실과 개방형 교육 공유 공간을 연결하여 학생 주도 프로젝트와 주제별 토론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등 보편적 교육 복지를 계속 추진하고 방과 후 실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올해 5호점 개소에 이어 내년에 3개소를 추가로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평생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백운 커뮤니티 센터 2층에 학습 공간인 평생 학습 센터를 조성해 내년 3월 개관하겠습니다. 평생 학습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 같이 무대를 운영하고 평생 학습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여 배움과 나눔이 평생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노동, 인권, 환경, 평등 등 다양한 시대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일상의 이슈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학습과 경험 공유를 통해 소금요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의사소통 살롱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품격 있는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이 오랜 염원인 시민회관 건립 사업은 당초 950석의 공연장 규모를 650석으로 축소하여 지난 10월 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내년 설계 공모를 거쳐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내솔레 파크의 노후된 방문자 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스카이레일 탑승장 하부부지에 에코 어드벤처 등 아동 체험시설을 내년 4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왕곡동에 추진 중인 야구장 조성 사업은 내년 4월 완공하고 내선동 약수체육시설과 배수지에 각각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내년 8월까지 조성하는 등 활기찬 여가를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고천지구 문화공원 부지에 열린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고 향후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차장은 2023년 6월, 문화공원은 2023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활용해 개인별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여 우리시 관광 인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와 환경 주제로 특화된 내설레파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백운 커뮤니티센터 3층에 도서관과 1층에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하여 일상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영어 독서 수요에 걸맞는 영어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이 원하는 빛이 희망 도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네 서점에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지역 서점 도서관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중견 자족도시로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추가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른 의왕군포 안산지구 개발을 비롯하여 현재 추진 중인 5개의 도시개발사업, 11개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의왕청계 테크노파크 조성과 더불어 2개의 복선전철 GTX 신호선 개통, 의왕역 복합환승시설 설계까지 향후 우리시는 도시 공간 구조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성장 여건을 기회로 인구 30여만 명의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중견 자족도시에 걸맞는 시의 미래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2040 의왕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개발 전략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설정하고 정부의 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한해는 시민의 심의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성과를 일궈낸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진 공직자들의 헌신과 무엇보다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과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코로나 확산을 이겨내고 더 겸손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시민 모두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여 시민의 행복한 새로운 의향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도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유지하며 기획된 현안 사업들 빠짐없이 추진하여 포스트 코로나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의향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